외주? 미국 일을 어떻게 네네. 딸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감독들도 그렇고, 모든 이제 게임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사람들 뽑을 때다 본대요. 미국 취업 비자 문제 및 아트센터나 다른 대형 대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따라 다른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실력이 진짜 되게 괜찮으시다면은 그 일을 받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아티스트는 어떻게 일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일할 때 소통 어떻게 하는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이렇게 스카이프로 스카이프로. 얘기를 하고. 자료 참고는 당연하지만 그림 그리실 때 얼마만큼 자료를 참고하나요? 비율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율. 제가 되게 신기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비율로 알려달라고 하시네? 비율로 말하자면 100%. 100% 참고를 합니다. 특히 100%. 저의 직종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스케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뭐 사진 자료 찾아서, 그렇죠. 이거 구성 되게 좋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뭐 거기서 뭐그 사진 자료에서 이제 뭐 스케치를 완전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런 스케치를 했는데, 이 자료가 되게 매치가 돼. 이렇게 서치를 해서 매치가 되는 걸 찾아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또 원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미국에서 2년제라도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2년제 대학 뭐 이런 그냥 뭐 학과 수강 들을 수 있고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뭐 영어를 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장르에 이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게 학위를 따서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외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특유의 미국 그림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외국계 회사들이 그런 그림체를 선호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너무 광범위해서, 아, 그렇죠. 애니메이션 스타일인지 뭐 아, 맞아, 맞아.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쵸.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 회사가 있어. 그러면 그 게임 회사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내가 근데 갓 오브 워를 되게 좋아해. 아, 막 더보. 네. 그러면은 뭐 신전 디자인하고 막 되게 멋진 갓막 그런 스타츄 디자인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높아지겠죠? 아, 소블리님이, 아, 근데 라이브는 아니구나. 왜 라이브로 안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게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라서 말 실수를 할까봐 너무 호심초사를. 근데 라이브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라이브로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드려도 재밌겠다. 이렇게 오, 야, 좋다, 좋다. 그런 것 서로 얘기 나누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또 이렇게 동생이 또 나를 또 이렇게 먹여 살려주려고 이렇게 또 나름 고민을 또 많이 했군요. 아, 너무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역시 슈스케 동기. 가기 전에 근데 영어 공부를 하고 갔어요? 아니면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 가기 전에도 영어 공부를 하긴 했어요. 네, 가긴 했는데 좀 많이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좋긴 좋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배운 건 미국 가서. 여기 와서 직접 부딪히고, 이제 뭐 남편, 남자친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더 영어, 그때도 영어 엄청 많이. 사랑을 하면 영어가 진짜 또 빨리. 그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추추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연애를 해야 된다. 그런 아니, 말씀이시군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건 근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근데 빨리 늘긴 하겠죠. 그쵸. 굳이 그걸 위해서 아, 네. 외국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 그건 아닌데, 테드톡 진짜 많이 보세요, 유튜브에. 테드톡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영어 자막 띄워놓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에일리언이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그거 듣는 거를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면 뇌가 이건 되게 에일리언 랭귀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들인대요. 이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내가 불편해하지 않는데요, 그걸 계속 듣는. 네, 그 시기에 진짜 많이 그걸 즐기면서 하면은 이제 보고 계속 하면은 이게 빨리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넘기면은. 저는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미국이 약간 유어 파이어 하면 바로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2주간의 기간을 주고
파이어 한 아, 바로 다음 날 나가야 되거나 그러진 않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막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미국 회사에 지원하려면 어떤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거는 양식은 어떻게 보여줘야 선호하며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모델링 시트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다각으로 이렇게 그린 걸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드로잉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리고 3D도 잘하면 좋고. 아, 3D 잘. 컨셉 아티스트인데 3D를 잘해. 그러면은 진짜 좋죠. 이제 뭐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게 쓰이는 그런 3D가 아니라 페인트 오버를 할 때 3D로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공간이 뭐 어떻게 대강 이런 느낌이 될 거다. 그런 식의 3D. 이제 그런 목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 역시 기본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다음 질문. 이건 질문 아니고 되게 미인이시던데. 아니 이거 아시는 정말... 분인가? 아니 되게 미인이시던데? 이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되게 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 아니죠. 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미인이라고 해주셔서. 게임 일러스트 외주 쪽도 혹시 아신다면 취업 상태가 아닌 프리랜서 어떤 경로 외주 루트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외주? 미국 일을 네네. 어떻게 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네, 아트 스테이션. 아트 스테이션. 제가 듣기로는 감독들도 그렇고 모든 이제 게임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사람들 뽑을 때 아트 스테이션을 다 본대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되게 좋은 거 얘기 들은 게 링크드인. 아, 링크드인. 네, 거기에 또 그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뉴스피드처럼 페이스북 뉴스피드처럼 그런 공간 있거든요. 그런 거 저도 한 번도 올려보진 않았는데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좋다고 그래서